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방금 또 이제 구독자들 중에 혹은 뭐 그냥 시청자들 중에 댓글로 고민을 많이 올려요. 달아주시고. 근데 내가 말할 게 있는데 고민 같은 거는 DM을 주셔도 되고 댓글을 달아도 되는데 조금 사적인 질문들이 있잖아요. 뭐 본인들의 나이나 뭐 학교나 그러니까 뭐 어디 의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답글을 달아주기 좀 그래. 그러니까 뭐 자기의 개인 신상을 밝히면서 적는 애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내가 답변을 달아줄 수 있는데 잘안 달아요. 왜 그러냐면은 괜히 적었다가 나중에 좀 문제가 될수 있을까 봐 그냥 인스타 DM을 주는 게 낫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앞으로 뭐 고민이 있을 때 인스타 DM을 주면서 해주면 제가 좀 답글 좀 달아드리고 좀 많이 와요. 수험생들한테 최대한 많이 다 답변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영상에서는 좀 재밌게 하고 조회수를 빨아보려고 하지만 인스타 DM 답장 해줄 때는 좀 진지하게 좀 해줍니다. 근데 저도 이제 조회수를 빨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영상을 좀 재밌게 올릴 거니까 뭐 그러려니 하세요. 뭐 이번 고민은 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고민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금닥터님. 다름이 아니고 저는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고 서른 초반 정도 돼요. 근데 의사가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제 의대를 준비를 할까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첫 번째, 나이를 먹고 의대를 가도 괜찮나요? 두 번째, 나이가 제가 수련을 받기 전에 의대 졸업만 해도 마흔인데 40살에도 수련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나이를 먹어서 의대를 와도 괜찮나요?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근데 이제 그건 있어. 이제 막 수능 끝나서 애기들일 거 아니에요? 사고방식 짧고 학교에서 어화 둥둥, 전교 1등, 2등, 어화 둥둥 하던 애들이 오잖아. 좀 어리고 귀엽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귀엽게 봐야 되는데 걔 꼰대 마냥 보면서 야, 그렇게 생각하면 넌 생각이 짧으니까 안 돼. 이렇게 좀 가르치려고 한다. 그러면은, 섞이기가 힘듭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의대로 오면 적응하기가 진짜 개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힘들고 욕도 많이 먹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 아, 뭐 서른 살이야 뭐야? 쥐가 뭔데 순계야? 했는데 서른 살이 실제로 서른 살로 입학을 하게 되면은 본인은 이제 머릿속에 등록금 어떻게 해결하지 뭐 이런 마음일 건데 삼수 이상에서는 그렇게 꼰대 마인드를 가지고 입학을 하면 안 된다. 다 똑같은 1학년이고 얘 1이고 지가 아무리 잘나도 조기 졸업이 안 돼요. 의대는 다 정해진 틀 학년에서 졸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애새끼 있잖아요. 20살 애들 막 의대를 입학한 애들이 나중에 걔들한테 아쉬운 소리도 많이 해요. 뭐 매주 토요일에 시험을 봤는데 저희가 저 같은 경우에는 한 금요일 밤 정도에 쓱 갑니다. 가가지고 후배님, 후배님, 혹시 이거 답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이제 족보 답을 좀 물어보고 뭐 그랬으니 되게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해야 되니까 친해져야 된다. 나는 그런 게 싫어서 어른스럽게 행동할 거예요. 뭐 하세요. 당신은 졸업을 못할 수도 있어요. 혼자서 잘해서는 절대 졸업을 평탄하게 하기 힘듭니다. 조별 활동의 끝판왕을 1년 내내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본과 3학년 때. 나대지 마시고 그냥 본인이 아무리 잘났어도 나는 예과 1학년이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뇌 빼고 잘 지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두 번째 질문. 나이가 30살이 넘어서 졸업을 하잖아요. 이제 삼수생부터는. 그러면은 뭐 괜찮을까요? 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쉽지 않아요. 엄청나게 빡세고 어렵습니다. 우리 이제 제가 이제 공중보건 의사를 끝나고 인턴을 하러 갔을 때가 29이었어요. 36시간 근무를 일주일에 3번 할 때가 있었거든요. 3번 하니까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야, 이거 밥안 새는 거뭐 있냐? 처음에 이제 내과를 생각을 하고 왔던 친구도 내과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렇습니다. 후배들 같은 경우는 26, 7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29이고, 같이 일한 형 중에 33, 4. 우리도 힘들었어. 형들도 진짜 힘들어했어. 근데 이게 사람 바이 사람이긴 한데, 나이를 먹을수록 확실히 밤셀 때마다 힘듭니다. 그래서 나이를 40살 먹어서, 이건 질문이 두 가지 같아. 나이를 40살 먹어서, 혹은 서른 중반 넘어서 의사를 할때 수련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수련을 받아줄 의국이 있는지 같은데, 첫 번째는 본인 체력이 되는지를 확인해봐야 돼요. 나이가 서른 후반이 되면은, 그쯤 되면은 보통 이제 수련을 받고 싶은 것보다는 당장에 돈이 없습니다. 서른 후반인데 주에 110시간, 100시간 일하면서 월급 300 후반을 받는다? 중반을 받는다? 좀 힘들어요. 현타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중포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희망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관둔한 이야기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제가 뭐 무슨 피부과를 하려거나 이런 과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받아줄까요?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받아주지 않는 과도 있습니다. 나이를 보는 과도 있어요. 왜 나이를 보냐면은 밤을 엄청 새야 돼. 예를 들어 제 정형외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걔네들이 잠을 자긴 하나 싶어. 그러니까 나는 퇴근을 하고 잠을 자러 가잖아요. 얘네들은 퇴근을 잘 안 하더라고, 자발적으로. 그래서 보면서 와, 나는 저거를 돈을 더 줘도 못할 것 같은데 돈을 덜 받고도 혹은 나랑 똑같이 받고도 더 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인턴은 나이만 보는 게 아니고 많이 봅니다. 평판, 의대 성적, 그다음에 인턴 끝날 때 보는 인턴 시험도 있어요. 세 가지를 모두 다 잘 보면은 여지없이 합격을 시키죠. 근데 이제 보통 나이가 40살쯤 혹은 서른 후반쯤 오게 되면은 뭐 하나가 딸리게 됩니다. 평판이 좋아도, 성적이 좋고 다 좋아도 마지막으로 체력이 본인이 하나가 좀 딸릴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뺍니다. 그러니까 지원해서 빼요. 만약에 근데 네 개가 다 완벽하다 그러면은 고려를 할 수는 있죠. 근데 같은 조건에서는 나이가 좀 더 어린 사람을 선호하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도 이거를 막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우리도 일반적으로 기업 취업을 할 때 30살 초반이 신입사원으로 오는 경우는 있지만 40살 초반이 신입사원으로 오는 경우는 쉽지 않잖아요. 보기 드물잖아. 비슷한 거야. 그 병원에서는 그 아무리 의사여도 신입사원입니다. 그과 신입사원이에요. 신입사원을 뽑는데 40살 뭐 중반 초반을 뽑으면은 누가 봐도 나갈 것 같은 사람의 느낌이 들어. 아니어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은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사무직들은 앉아서 일하는 반에 수술하는 과, 뭐 NS나 OS나 PS나 GS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서 있잖아. 수술하려고 다리 들고 있고. 뭐 저는 이제 처음에 성형외과 돌 때 성형외과 레지던트가 저랑 동기였는데도 동기가 이제 수술 부위를 드레싱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인턴인 제가, 동기는 성형외과 3년 차였어요. 인턴인 제가 다리를 당연히 들어야겠죠. 다리를 들고 있어. 이렇게 드레싱할 부위가 좀 넓어요. 그러면은 너무 오래 걸려. 다 팔이 후들거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조용히 성형외과 친구 귀에 대고 빨리 안 해?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이제 나랑 친구인지 모르는 이제 일하는 간호사 선생님들 분위기 쌓이지고 힘들어요. 생각보다 일도 힘들고 우리는 몸 쓴 일이 많아. 일반적으로 몸 쓴 일이 되게 많아요. 의사라는 직업은 TV에서 보는 것처럼 수술 시작했다, 수술 끝났다가 아니고 수술 시작 전부터 문제고 수술 시작해도 문제고 수술 시작이 끝나도 문제예요. 스케줄 빡빡합니다. 그러니까 몸 쓰는 직업이다. 블루칼라다. 내가 오늘 이걸 입은 이유가 있어요. 의사는 약간 화이트 칼라면서 블루 칼라의 성격을 살짝 띄고 있어요. 그거를 좀 감안을 하시고 회사를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생각 안 하고 동네 의사들처럼 앉아가지고 아, 몇 살이에요? 아, 이름 뭐예요? 아, 배 아프다고? 약 처방이 될 테니까 3일 뒤에 오세요. 나가세요. 주거하세요. 이런 거 생각하고 오면 안 돼. 의사는 누누이 말합니다. 의사는 블루 칼라 성격을 띄고 있는 전문직이에요. 지금 당장 회사 일도 힘들어. 도피처로 의대를 생각했다?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로. 저는 지금 미용 GP지만 미용 GP라서 이제 피부과 쪽에서 뭐 필러나 보톡스랑 이런 걸 하고 있지만 미용 GP도 힘들어요. 아침 10시 혹은 10시 반부터 저녁 9시까지 쉴 틈 없이 일을 하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그 어떤 과를 갖다 놔도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피난처로 의학 드라마를 보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 더 빡센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 뭐 나도 공부도 좀 했는데 어디 가서 뭐 졸업해서 한 뭐 외과? 이런 거 해서 정형외과? 피부과 같은 거 해가지고 밥 먹고 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거면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다니던 거 하시면서 재테크 하시면서 본인의 주치의를 고용하는 게 더 남는 장사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